안녕하세요.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에게 쉽게 호감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면접관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당연히 면접에 있어서는 머릿속이 정리되고 이게 입술로 나오는 거, 이게 매끄럽게 되는 게 당연히 면접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그것 이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는 외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요소가 뭔지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미소예요. 미소. 제가 처음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서 인정받는 방법, 가장 빨리 슈퍼키가 되는 방법 1번을 뭘 꼽았냐면요, 인사와 미소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, 이게 뭐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 뭐 은행원이라든지 아니면 승무원이다, 아니면 레스토랑에 뭐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직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대부분의 사무직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, 또는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그럴 필요가 있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,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받아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? 의사소통에 대한 거죠. 자, 의사소통 할 때 말을 잘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오해 없이 잘 의사소통하는 거,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근데 이거의 윤활유가 되어주고 촉매제가 되어주는 게 바로 미소입니다. 아주 단순한데요, 이거 하나로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.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. 그리고 나는 수용성이 높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,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중의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보면 눈 마주치자마자 뭐부터요? 인상 쓰나요? 바로 웃죠?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. 그런 거예요, 그런 거. 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이 태도가요,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년이 지나고 또 책임자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. 회사는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.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 마지 않는 꼰대라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? 수용을 안 하죠.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벌써 미간에 벌써 인사부터 쓰잖아. 이게 꼰대의 특징이에요. 수용성이 낮고 웃지를 않는 거, 평소에 이걸 해놓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호감도를 수직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평소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요, 빠른 인정이에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광탈자 1번, 이거는 고집쟁이다. 고집이 보통 뭡니까?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말만 오라, 내 말이 오르니까 내 말을 들어, 그리고 자기는 남의 말을 안 듣는,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제가 면접을 보면서 가장 황당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요, 면접관하고 말싸움을 하려고 하는 상대예요. 면접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판단을 했거나 어떤 질문이 판단의 뉘앙스가 들어간 뭐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막 팩트체크 하려고 하시는 분이, 이 면접관하고 여러분 팩트체크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여러분의 의도가 뭐 잘못 전달됐거나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게 있다면 그분만 정정하면 됩니다. 자, 면접은요, 누가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서 나라는 사람을 잘 드러내는 거죠. 그러니까 면접관 과의 대화에서 어떤 한 요소에서 내가 막 이겼어, 막 면접까지 이겼어,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대화의 모든 과정 자체를 면접관은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속성을 아시면 면접관이 혹시라도 잘못 얘기했거나 또는 내가 잘못 이야기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교정할 건 교정하고 인정할 건 그냥 빨리 인정하는 게 좋다. 빨리 인정을 하시면 면접관이 그 태도 자체를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. 아, 이 사람은 어떤 교정이 들어갔을 때 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 빠르게 인정하는구나. 아까 미소와 연결을 해서 이 빠른 인정은요, 굉장히 강력한 호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 면접관 혹시 여러분의 답변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이걸 이런 거 아니에요?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이런 거 같은데? 막 이렇게 쪼아들어가고 있다면, 아,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, 그러면서 교정하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진짜 면접관이 지금 뭔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, 아, 네,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, 라고 그냥 빨리 인정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기서 절대 여러분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 뭐냐면요, 아, 그게 아니라요, 아, 제 상황을 잘 모르셔서요,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,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,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, 나를 변호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나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, 경청입니다. 아, 여러분들 경청 그러면 아, 너무 추상적이다, 나는 열심히 듣고도 있어,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아니 면접은 내가 말하는 자리인데 무슨 경청을 얘기하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, 그렇지 않아요. 면접은 일방적으로 면접관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여러분들도 면접관과 회사를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의 본질은 의사소통하는 자리입니다. 면접관의 질문 또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흐름을 보고 잘 듣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금 내가 듣고 있어요, 계속 얘기하세요, 내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, 라는 뭔가 바디랭귀지
기지로 나오는 그 제스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요 꼭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세요. 면접관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,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.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할 때 뭔가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해, 평소에 면접이란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.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먼 산을 바라보고 땅바닥을 이루고 쳐서 얼굴도 굳어있어. 그러니까 미소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서 어디 외딴 섬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왜냐면 다대다일 때 특히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형식의 대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. 여러 사람과 여러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. 근데 그때 내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? 그런 경우에 바로 상사한테 끌려가서 바로 자, 이런 것은 정상적인 대화나 경청의 의미에서는 사실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다대다 면접을 꼭 연습을 해보시고요,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쳐다보는 게 나에게 익숙한지,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뭐 과도하게 막 아 네 막 이렇게 끊어 그럴 필요는 없겠죠. 그거는 어색해요.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봐야 될까요? 면접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. 여러분이 면접 볼 수 있는 곳에 어떤 형태로건, 기업이 작건 스타트업이건 인턴이건 알바 면접이건 어떤 면접이건 면접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요 면접관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사실 이 방법은요 면접에서도 사용되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셔서 회사 생활할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거예요. 꼭 적용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취업은 당연히 된다고, 당연히 돼. 형이 함께 할게요. 나만 잘 따라오세요.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입사하고 나서 회사에서도 아마도 인정받고 빠른 승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으로 성장하시게 될 겁니다. 아, 직장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옆채널에 되게 좋은 채널이 하나 있더라고요. 이영TV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배우시기 바랍니다.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성공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영이었습니다.